이거 감각 무슨 일이죠? 너무 예쁘잖아. 저 같은 사람이 환장할 만한 곳이에요. 오늘 귀여움 1등 먹는 원피스입니다. 여기는 그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뽐뿌가 너무 오네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롬입니다. 이 원피스 하나면 코디 고민 끝! 오늘은 가성비 쇼핑몰부터 데일리, 휴가룩, 하객룩까지 싹 다 섭렵한 원피스 맛집 8곳 PK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던 바로 그 원피스, 여기 하나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대신 성품 열심히 팔아서 정말 알차게 준비해왔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원피스 맛집은 베니토. 원피스 쇼핑몰을 하면 여기부터 소개해드려야죠. 특히 가성비 하객룩을 찾는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하객룩뿐 아니라 데일리, 휴양지, 트위드 등 쇼핑몰 내에서도 컨셉을 분류해서 고르기 쉽게 또 다양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조금 단정하고 참한 느낌이 많아서 너무 힙한 인싸 느낌 말고 적당히 기분만 내고 싶은 분들 둘러보기 좋은 쇼핑몰이에요. 와, 이거 쇼핑몰 퀄리티가 아닌데요? 고급스러운 정장 원피스 같은데 활용도가 정말 좋아 보이고 오래오래 꺼내입을 걸 고려해서 6만원이면 아주 괜찮지 않나요? 여기가 후기도 보시면 진짜 칭찬 일색이에요. 밥을 먹었는데도 편하다, 구김이 없다, 뭐가 묻어도 잘 털어진다. 이 가격이 이런 후기가 나올 수 있다뇨. 디자인도 깔끔한 카라 형식에 이렇게 코트 같은 버튼이 있어서 풀착장으로 꾸민 느낌이라 하객룩으로 완전 최고일 거예요. 여리여리, 하늘하늘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민소매 입고 싶은데 좀 부담스러워서 못 입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는 제품 입으면 딱이겠죠. 어깨에 날개같이 시스루 쉬폰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앞에서 봤을 때 이 부유방 같은 단점도 커버할 수 있고 또 입었을 때는 시원한 그런 원피스예요. 이번엔 조금 더 귀여운 걸로 이런 캉캉 원피스, 날씨 좋을 때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 갈 때 꼭 입고 싶은 디자인이죠. 이게 블랙도 예쁘고 크림도 예쁘네요. 이렇게 봉긋한 퍼프가 있어서 뭔가 더 소녀소녀스럽고 또 화이트이지만 스트라이프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바람 살랑살랑 불 때에도 그냥 밋밋해 보이지 않고 청순해 보일 것 같아요. 또 골지 원피스 이런 것도 편하겠죠. 골지 원피스 하면 막 몸라인 다 보여줄 것 같아서 괜히 좀 민망할 수 있는데 이걸 허리는 잡아주고 있지만 골반부터는 여유 있는 일자핏이어서 데일리로도 괜찮고 이 원피스에 신발만 매일 바꿔 신어줘도 다른 분위기 내기 좋아 보여요. 그 다음 쇼핑몰은 더무이. 제가 얼마 전 더무 잘하는 쇼핑몰에서도 언급한 곳인데 원피스를 고르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핫한 스타일로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있어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제품들 쓱 둘러보고 나서 한마디 요약하자면 레이어드 맛집이에요. 사실 쇼핑몰 치고는 좀 비싼 편이긴 한데요, 소장 욕구가 생기는 감각적인 옷들이라 추천하고 싶은 옷이 너무 많아요. 시스루 레이어드 드레스 이런 게 지금 진짜 핫하죠. 여기가 코디를 너무 예쁘게 해놨는데 가벼운 롱한 바지, 민소매 코디에 이 원피스를 중점으로 입는 것도 멋스럽고 또 맨투맨 같은 편한 상의에 이 아래 스커트 부분만 보이도록 연출하는 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 색깔도 오묘한 그레이여서 예쁘죠. 이거 감각 무슨 일이죠? 너무 예쁘잖아. 이것도 레이어드 원피스예요. 딱 보이는 드레이프 디자인이 너무 엣지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화산 디테일을 잘 활용해서 시크한 느낌도 있어요. 화이트 말고 하늘색, 네이비도 있는데 어두운 네이비도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좋아 보이네요. 또 더무이가 감각적인 옷들도 잘 만들지만 이런 미니멀한 옷도 잘 나오거든요. 딱 제가 좋아하는 핏. 이게 허리부터 쏙 들어가고 밑은 풍성한 디자인이어서 다리가 평소보다 1.5배 이상은 길어 보일 것 같아요. 숏한 스커트에나 있을 것 같은 이 절개 디자인 때문에 한층 더 우아한 느낌이 나네요.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 원피스 맛집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마가린 핑거스. 진짜 마가린 핑거스는 브랜드만의 아주 독보적인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쇼핑할 때 그냥 둘러보다가 이거 좀 귀여운데? 퀄리티 좋아 보인다 하면 다 여기 거예요. 특히 파스텔 색감을 잘 쓰고 살랄라한데 로맨틱한 디테일도 예쁘고 여기는 안 예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세팅 광택나는 원피스, 어깨에 프릴이 달려있어서 체구가 작은 분들이 입으면 더 분위기가 귀여울 것 같고요. 밑단 프릴 디테일이랑 코사지로 한층 더 봄이 떠오르는 디자인이죠. 이런 건 대체 언제쯤 질릴까요? 올해 또 트윌드 원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렇게 뽀얀 핑크 색감에 세팅 리본 디테일 너무 귀엽네요. 오늘 귀여움 1등 먹는 원피스입니다. 이거다 싶은 레드 원피스인데요, 이게 원피스를 봤는데 어라? 바로 비행기표 애매할 것 같아요. 여름나라 바캉스 룩으로도 너무 어울릴 것 같은 잔꽃 무늬의 미니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쨍한 색감에 셔링 디테일이 있는 매년 꺼내기 좋은 디자인도 너무 끌리는 것 같아요. 이 잔꽃 원피스의 하늘색 버전인데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조금 더 트렌디한 실루엣이죠. 이거는 원피스 안에 레이어드 이너가 붙어있는데요, 이렇게 푹 파져있는 옷은 이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챙겨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원피스예요.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카인더 베이비.
더 베이비는 주얼리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근데 여기가 옷도 잘한다는 거야. 여기 계신가요? 주얼리를 매치하기에 딱 좋은 결의 감성이 드러나는데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원피스는 조금 더 키치한 것 같아요. 딱 제가 말한 그 감성. 왠지 여기에다가 목걸이, 귀걸이 해야 될 것 같은 우아한 실루엣인데 이거 어깨 리본 디테일 뭐야? 너무 귀엽죠? 또 이런 디자인이 색감도 생화이트면 바로 뭔가 결혼식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일 텐데 약간 옐로우빛이 가미된 아이보리 컬러여서 격식 있는 자리에서 물론이고 가볍게 놀러 갈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봄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원피스인데요. 이게 블랙 조합이지만 너무 어두운 톤이 아니라 칙칙하지 않죠? 테크 패턴이 작고 소중하게 들어가 있어서 촌스러운 느낌도 별로 없고 단추가 옷에 비해 크게 들어가서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또 이런 거야말로 깔끔, 심플, 하나 사두면 평생 입는 원피스의 정석 같은 스타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무지 디자인, 커튼 소재여서 민소매이긴 하지만 무릎 정도 기장에 전반적으로 정갈한 느낌이라 평소로 입기 좋아 보여요. 그 다음은 플로움. 올해 W 컨셉과 29cm 원피스 랭킹 자리를 싹 차지한 바로 그곳이에요. 여기는 보기만 해도 예뻐. 저는 쇼핑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쇼핑할 때 썸네일만 봐도 느낌이 확 오거든요. 이 원피스의 썸네일을 보세요. 정말 대박 감각적이고 퀄리티까지 너무 좋아 보여요. 데님 소재의 미니 원피스예요. 실루엣이 딱 잡혀있는 플레어 디자인이고요. 이 어깨에 은색 버클도 독특한 포인트가 됩니다. 흑청 소재를 너무 잘 살려서 이 앞면에 있는 하얀 스티치가 너무 예뻐 보여요. 이거 정말 사야겠어요. 진짜 진심 뽐뿌는데요? 또 이런 원피스가 이너랑 함께 레이어드 할 때 아무리 좁으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진만 봐도 넉넉한 편이라 어떤 이너와 매치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정말 이걸 입고 걸으면 아우라가 장난 아닐 것 같달까? 이 엄청난 느낌을 설명할 말이 부족할 정도로 진짜 멋스럽지 않나요? 넓게 퍼진 보트넥에 살짝 짧게 나온 소매, 그리고 허리는 또 잘 잡아주는데 트임 디테일이 있어서 걷기에는 또 불편하지 않은 아이보리 블랙 진 컬러도 있는데 저는 블루 진 컬러가 가장 갖고 싶어요. 이번에는 예쁜 버터크림이 떠오르는 옐로우 컬러입니다. 여기 원피스는 정말 다 있어 보여요. 랭킹에 자리 잡을만 해요. 정말 볼륨감이 있는 퍼프이지만 V넥에 이어서 뭔가 부해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뽐뿌가 너무 오네요. 다음 원피스 맛집은 오프니 선샤인. 여기는 한마디로 화려해요. 정말 흔하지 않은 원피스가 많아서 진짜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요. 색깔도 통통 튀고 싱그러워서 봄, 여름 원피스로 정말 찰떡인데요. 요즘 벌룬 소매나 밑단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붕 떠있는 느낌의 이런 스타일도 많이 보이는데 이런 옷은 애초에 풍선 같은 느낌을 잘 살리려고 넉넉히 나온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체형 상관 1도 없이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 쿨한 핑크가 좀 너무 쨍해서 부담스럽다면 화이트 같은 기본도 있습니다. 와 이거 졸귀. 배색 디테일 들어가 있는 러블리한 트위드 원피스인데요. 이게 리본도 블랙, 밑단도 블랙이어서 디자인 자체는 깜찍하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려운 정도는 아니죠. 원피스는 어깨끈이 넓은 제품이 속옷 라인도 딱 가려주고 안정감이 있어서 은근히 평소에 입기엔 편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리본 주머니에 달려있는 거라서 간단한 짐도 넣을 수 있는 단독으로 입기 괜찮은 제품이에요. 오프니 선샤인 화려하다고 했는데 이건 좀 차분하다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아니지롱. 이게 블랙 컬러이지만 또 어깨부터 허리, 밑단까지 넣을 수 있는 디테일은 모두 다 때려박은 맥시멈 원피스예요. 이렇게 어깨와 허리에 잔뜩 들어가는 셔링 덕분에 지루하지 않은 느낌이고 밑단도 절개되어 있어서 훨씬 더 드레시한 느낌? 그런데 이런 건 색깔로 그 분위기를 좀 눌러주니까 데일리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 브랜드는 아티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원피스 맛집 중 가장 미니멀합니다. 무채색의 원피스를 굉장히 잘하는 곳인데요. 근데 또 베이지 원피스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이 환장할 만한 곳이에요. 다들 걸스카우트 뭔지 아시려나요? 원피스인데도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강한 느낌이 있죠. 가슴팍에는 이 카고가 확실한 포인트인 옷인데 이 벨트 라인이나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을 보면 뭔가 저렴해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또 내 몸에 착 들어맞는 슬림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예쁘겠죠. 이게 블랙 원피스인데도 소리 없이 강한 분위기가 있어요. 모든 게 반듯반듯 각져있는 느낌인데요. 이 정도로 색을 활짝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들고 또 한쪽에 리본 넣어준 이런 센스. 오늘의 유일한 점프수트 제품인데요. 이런 점프수트가 여름까지 코디하기 편한 거 아시죠? 반팔, 셔츠 조합이라 활동성도 너무 좋고 특히 허리끈으로 조임을 조절할 수 있어서 넉넉하게 입거나 아예 투피스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원피스 맛집은 리엘. 깔끔한 디자인에 은근한 포인트, 또 색감을 잘 다루는 곳인데요. 봄, 여름에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면 리엘 너무 괜찮아요. 이 레몬 색감의 원피스, 이런 디자인이 정말 데일리하게 입기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리에 숨겨져 있는 작은 디테일, 이 사이드에는 코르셋 느낌으로 끈이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한층 더 발레코어 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무난하게 입기 좋은 반팔 기장하면 딱 이만한 게 없죠. 라운드넥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만 파여있고 휘뚤마뚤 입기 좋을 원피스일 거예요. 또 이거는 순백색의 청
청초한 느낌의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를 보자마자 느낀 건 진짜 입자마자 여리여리해 보이겠다. 세로로 자글자글한 셔링 디자인과 V넥의 리본 디테일, 그리고 플레어 소매까지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그런 청순한 무드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한 게 보여요. 앞은 이렇게 완전 다 막혀져 있는, 이중으로 덧대어져 있는 디자인에 완전 유격을 원피스인 줄 알았죠? 아주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귀는 황하니 오픈되어 있어요. 그치만 오픈되어 있는 범위가 되게 좁아서 포인트로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매에 있는 단추들, 단추 때문에 살까 말까를 고민하기도 하는데 원피스랑 아예 똑같은 색깔과 재질의 단추여서 옷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느낌이에요. 이것도 보기만 해도 진짜 과즙미가 뿜뿜하는 상큼한 오렌지 컬러죠. 이런 오렌지 컬러가 사진이 정말 잘 나온답니다. 이거는 거의 대놓고 여행 갈 때 입어라 싶은 옷인데요. 이렇게 밑단이 살짝 말려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벌룬 같은 형태이고 등도 시원하게 파져 있어요. 이게 단독으로 입기에는 좀 과하다 싶은 분들은 이너로 티셔츠를 매치하거나 데님 같은 하의를 입어주면 데일리하게 녹여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찾아온 최근에 제가 찜해둔 원피스 맛집들 모두 공유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 쇼핑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